뮤지컬을 한다고 해도 알았어. 자, 해볼까요? 자, 오늘 이제 볼 거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 배웠어? 역학적 시스템, 그러니까 물질이 움직이는 원리들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 지구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제 전반적인 지구가 그럼 어떻게 굴러가느냐, 지구의 각각의 영역들에는 뭐가 있으며,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지난번에 원시지구 배웠었잖아요. 그 원시지구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거 정리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거 하게 되냐면 이제 이 지구가 그 중에서 이제 각각 권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중에 지구 내부에 있는 그 직권에 대한 내용들 판구조론 이런 거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명 현상들에 대해서 생명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생명체의 세포의 구조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원리라든지, 뭐 이렇게 단백질 합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2단원이 끝나는 거야. 다음 주까지 하면은 2단원이 끝나니까, 다음 또 뭐 하겠어? 또 시험 봐야지. 오늘 봤던 것처럼. 그때는 또 잘 할 수 있겠죠? 이거보단 나아야지. 그쵸? 이거보단 나으셔야죠.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아니죠.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는 어떤, 누가 이제 힘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힘은 이제 누가 주고 있어? 누구에게 뺑글뺑글 움직이고 돌아요? 태양에 의해서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 그러면 지구에 어떠한 역할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볼까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태양 오 이거는 정말 참 거시기하구만. 태양이 있어요. 자 우리의 항성, 태양,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죠. 뭐 수성이나 금성이 돌고 있고, 뭐 지구, 뭐 화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돌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 태양계에는 어디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어? 어디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나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구잖아요. 여기는 태양이고 그쵸? 이렇게 될 때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는 걸까?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까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는 걸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닥 별로 관심이 없죠?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 지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어요. 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
항성 내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성을 기준으로 여러 천체들이 돌고 있어요. 일단 뭘 받을 수 있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부터? 일단 항성으로부터. 항성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지. 항성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이 행성은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액체 상태의 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입장이 뭐냐면 지구.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여기는 어떤 상태냐면 수증기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수증기 상태 존재라고요? 그보다 뒤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얼음 상태의 물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여기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는 대체적으로 얼음, 네, 여기는 수증기로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조건이 일단 맞춰져야 됩니다.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가능하냐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면 적당한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자전 주기. 항성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항성으로 가까워, 예를 들어 태양이 너무 이렇게 이걸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항성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만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별이라고 하는 거. 항성은 별이죠. 뭘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까? 뭘 이용해서? 무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었죠? 별은? 안 된 거 아니잖아요. 뭘 이용해서? 핵 융합 반응이었잖아요. 그쵸? 핵 융합 반응. 태양은 뭐 하고 있다? 수소? 핵 융합하고 있었잖아요. 그치?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자, 질량에 따라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죠.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어땠어? 이때는 고에너지다. 질량이 큰 경우는 고에너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뜨겁잖아. 그럼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생명 상태가 그만큼 뒤쪽에 있어야겠죠. 항성에 대해서, 항성이 이렇게 있다면 생명 가능성은 어디에? 굉장히 멀리 이렇게 위치를 해야 돼. 멀리 위치하게 생명 가능성이 에너지가 크다면, 그치? 이렇게 돼야 돼. 혹은 질량이 너무 작다면, 에너지가 어때? 저에너지죠, 저에너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엄청 에너지 작은 게 아니라 여기도 핵융합을 하니까 어때요? 온도는 높겠지만 온도가 많이 높아? 조금 높아? 조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이번에는 항성에서 거리가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이번에는 가까워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디에나 생명 가능 지대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지구가 천혜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 각각 이런 경우에 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냐면, 자, 이 경우에는 별의 수명이 어때? 매우 짧아요. 별이라고 하는 건 핵융합이 활발할수록 수명이 짧다고 그랬죠.
거의 한 태양 질량의 20배, 20만 돼도 수명이 천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천만 년이면 생명에서 탄생한 게 충분한 시간? 아니면 부족한 시간? 부족한 시간이죠.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걸이 태양계 형성 한 10억 년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한 35억 년 전후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10억 년이 지났어야 그때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진짜 그 우리 아메바 같은 것들이잖아요. 해양에 사는 단세포 생명체, 이것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어때?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 되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고, 너무 가까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행성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져 버려요. 왜 이렇게 되냐면, 너무 이 중심 천체에 가깝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거지. 달이 지구와 거리 가깝다 보니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죠. 공전주기, 자전주기 똑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달의 한 면만을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어때? 한쪽은 계속 빛을 받아. 근데 다른 한쪽은 빛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기 때문에 온도 편차가 심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또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는 조건이 성립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들 때문에 지구 외 다른 행성에서는 아직까지 생명체가 출현할 수가 없었던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천혜의 조건이지. 적당 자연이 있어. 심지어 또 뭐도 있어? 대기도 있어. 대기도 있죠. 대기까지 구성돼 있어. 진짜 지구에서만이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체는 어디에만? 지구에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되겠나요?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태양으로부터 이제 자기장이 태양풍이라든가 이런 게막 오는데, 지구에는 이제 외권에 지구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또다 막아줘. 대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장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러한 지구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는 우리가 몇 가지의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지구의 권역들.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어떻게 돼요? 일단, 직권이 있고, 또, 습권이 있고, 네 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짚어봐서 아는데, 나머지 하나는 뭘까? 바로 외권이에요, 외권. 이렇게 다섯 가지의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씩 간략하게나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는 뭐에 대해서? 1번. 직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본다면, 직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죠, 땅. 땅을 이야기합니다. 직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직권은 일단 이렇게 먼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뭐가 위치하고? 지각이 있죠.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일단 지각은 물질의 상태가 어떤 상태? 물질이 어떤 상태예요? 지각. 그렇지,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 지각 고체. 멘틀은 역시나 고체. 근데 이제 외액 같은 경우는 워낙 온도가 높다 보니까 액체 상태. 그리고 내액은 우리가 고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층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 뭐였어? 지진파의 속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제일 첫 번째 면을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해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이름이 길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모호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확 떨어지거든. 확 바뀌니까, 그래서 아, 여기에 뭔가 경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텐베르크. 독일 사람이었나봐요. 독일어면 구텐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레만면. 왜냐면 이제 여기 외핵이 액체라고 수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파랑 에스파가 있죠. 가는데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뚫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딱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차단되는 걸 보고 물질의 상태가 바뀌었구나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얼마쯤 되냐면 이게 한 640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구 전체 반지로 봤을 때 한 12800, 130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직권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는 뭐예요? 직권. 뭘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어디였다? 직권이었죠. 그 중에 이제 요 안쪽, 외핵과 내핵은 주로 어떠한 물질로 되어 있었더라? 외핵과 내핵은 주로 어떤 물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철이나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쵸? 여기 지각과 멘틀은 주로 어떤 물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각과 멘틀 주로 산소나 규소로 되어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 이 지각. 우리는 이제 땅을 밟고 살고 있으니까 이 지각을 구성하는 뭐가 있었어? 8대 원소가 있었잖아요. 이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뭐 있었죠? 자,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가장 많은 게 뭐였고? 산소였고, 그 다음 규소 있었고, 그 다음 알루미늄 있었고, 그 다음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8가지의 지각을 구성하는 지각의 8대 원소가 존재했더라 라는 사실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직권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어차피 뒤에 가면 직권만 따로 직권의 구조랑 그 다음 판구조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대해서? 여기 써준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수권입니다. 수권. 수권입니다. 수권. 자, 수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우리가 물 하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권하면은 해수와 담수로 일단 먼저 구별을 해요. 해수와 담수. 해수라는 건 뭐야? 어디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 윗부분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육지와 바다. 그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야? 이게 해수죠. 구성이 되어 있고, 담수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 담수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담수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은 건 빙하 2.13%. 회수가 거의 한 97에서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3%가량 중에 빙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이렇게 유빙 이런 게 떠 있으면 찍어 먹으면 이제 짠맛 날 것 같지만 실제로 빙하는 담수예요. 그래서 되게 밍밍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하가 있고 또 뭐 있어? 지하수가 있죠.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물, 그리고 이제 강이나 호수 등 이런 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 바로 이 바다죠, 바다. 왜냐면 이제 수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수권은 일단 뭘로 구성이 돼 있어? 물, H2O. 그럼 일단 물과, 아니 산소와 그다음에 수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온들, 바닷물 속에 어떤 이온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나트륨 이온이나 혹은 염화 이온 많이 녹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담수에는 주로 뭐 녹아 있더라? 칼슘 이온이나 아니면 탄산 이온 많이 녹아 있다라고 했어요. 됐죠? 이렇게 우리가 녹아 있는 이온들을 볼 수가 있고, 수건 같은 경우는 뭐에 따라서 각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 들어오는 태양의 입사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바람의 이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권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침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제 위도별로 각각의 바닷물의 침을 힌트를 쓸게요. 바닷물의 침을 살펴본다면 자, 가운데가 적도, 영도이고 각각을 고위도라고 볼 때 여기를 한 90도씩 북위 90도, 남위 90도라고 한다면 자, 층이 어떻게 분리가 돼요? 일단 해수는 어때? 해수는 일단 어떤 특성이 있어? 이게 바닷물의 깊이라고 할 때 바닷물이 깊이 있다라고 할 때 어때? 위쪽은 햇빛을 많이 받아, 조금 받아? 많이 받죠. 많이 받음과 동시에 써놓을게요. 여기가 온도, 여기가 수심. 이렇게 될 때 위쪽은 온도가 높은데 반에 어떻게 되더라? 바람도 불더라. 그래서 물이 서로 뭐한다? 서로 섞이게 되죠. 서로 섞이죠. 서로 섞여서 거의 일정 온도 유지가 되다가 어느 정도 깊은 바닷물이냐면 바다 뭐의 영향이 없어서 바람의 영향이 없어서 태양의 입사량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럴 때 몇 개의 층으로 우리가 이 바다를 분류해 볼 수 있었느냐? 총 세 개의 층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가장 위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부르죠. 혼합층. 그 다음 여기는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층을 분리를 해볼 수가 있었죠,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살펴보면 각각 이제 30도, 60도, 90도, 여기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될 텐데 차이가 없네. 자, 이렇게 될 때 자,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저희도 같은 경우는 어때? 뭐는 많지만 입사량은 많지만 바람이 쬐끔 불죠. 쬐끔 불다 보니까 어때? 좀 낮아. 좀 낮게 온도네요. 고위도는 좀 바람이 많이 부는 형태. 중위도는 좀 이렇게 그게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생겼어? 자, 혼합층은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혼합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수온약층은 어때요? 조금 더 깊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더라. 왜냐면 이제 저기, 고위도 같은 경우는 어때? 고위도는 애초에 입사량 자체가 적고 바닷물 워낙 차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그냥 다 바닷물이
이때 이쪽이 뭐고? 혼합층이 되는 거고. 혼합층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고? 수온약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어디가?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이 가장 깊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기권 공기의 층이죠. 자, 기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기권도 마찬가지로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 높이에 따라서 어때요? 온도 분포가 다르죠. 높이에 따라 온도 분포가 다르잖아. 층이 총 몇 개의 층이 있어? 온도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몇 개의 층으로 분류가 돼요? 총 네 개의 층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더라. 실제 간격은 이렇게 안 되지만 그럼 온도에 따라 분류를 해보자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일단 여기는 어때?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 때문에 아무래도 지표면 쪽이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쫙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죠. 그치? 각각의 층을 보자면 맨 밑에 층은 우리가 뭐라고 하고? 대류권이라고 하죠. 대류권. 두 번째는 성층권. 그 위에 층은 우리가 중간권. 네 번째는 우리가 열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아니 위도가 아니라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대류권은 왜 밑에가 온도가 높죠? 지표에서 뭐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 양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성층권은 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뭐가 있어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 오존층이 뭘 한다? 자외선을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중간권은 이제 대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온도가 낮았다가 열권은 왜 다시 높아져? 왜 위쪽의 온도가 더 높죠? 어디 가까워? 태양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태양의 열기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온도가 높아지더라. 대류권이나 중간권은 어때?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에 온도가 낮으니까 대기, 대류, 공기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성층권은 아래가 낮고 위에가 높으니까 안정적인 층, 열권도 안정적인 층이더라. 대류권이나 중간권 모두 대류현상 나타나지만 어디에서만? 대류권에서만 기상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대류권에 뭐가 있어서? 수증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쵸?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권을 구성하는 공기의 물질들을 보자면 어떻게 구성이 돼요? 높이에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 대류권은 이 기권 전체 한 70에서 80%의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가까워서? 지가에 가까워서 중력이 세더라. 그래서 위쪽으로는 균질권, 위쪽으로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공기 층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비균질권, 이 아래가 균질권, 위가 비균질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기권에는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N2, 그 다음에 O2. 얘네가 거의 몇 퍼센트? 얘네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아르곤이라던가 뭐 CO2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이게 뭐다? 기권이다 라는 겁니다. 자꾸 눈을 감는 게 더워서 그런가 봐요.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생물권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금 정리를 하겠지만 다시금 정리를 하겠지만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게 최초 출현이 어디였냐면 자, 바다에서 출현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애초에 이제 생명체는 어떤 형태였냐면 단세포에 단세포 원핵생물이라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원핵생물이 이제 진핵생물이라는 걸로 진화를 하게 되고 진핵생물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얘네들이 무산소 호흡을 하다가 산소 호흡으로 갈아탔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본다면 원래는 뭐에서 뭐 원핵생물에서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가게 되고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원핵생물로 진핵생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에서 산소호흡으로 갈아탔고 그 다음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이 생물권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까 기권에서 뭐가 형성된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된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생명체는 본격적으로 이제 뭘 하게 되었냐면 이때부터 육상 진출이 있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생명체가 살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 바다에 살았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오존층 형성이 되었잖아. 이 오존층을 만들어낸 게 기존의 무산소호흡이라는 생명체가 산소호흡을 하는 이 과정에서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 중으로 계속 산소를 내뿜었지. 그 산소들이 대기권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 걔네들이 이제 오존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생명체가 다시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 5번째는 외권이 있어. 외권 외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외부에 있는 지구의 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자기장 전리층이나 자기장의 층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구 외부에 보면은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의 층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자기장의 층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벤 앨런데라고 하는데 벤 앨런데 벤 앨런데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자기장을 형성을 했어요. 이 자기장이 하는 일은 뭐냐? 자,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는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이 외권 벤 앨런데라고 하고요. 여기에 의해서 지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권에 있는 이 전리층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선 통신이 가능한 이유는 이 외권 덕분에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엄청 막 깊고 막 이런 내용들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 각각의 권역들이 각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서로 뭘 하더라? 상호작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개의 권역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에는 이제 물론 생물권이 있겠죠. 생물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수권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직권이 있고, 직권은 이쪽에 있을까요? 이렇게 될때이네 개가 서로 뭐 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하고, 기권과 직권 사이에서 작용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런 예시들을 이제 한번 몇 가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은 어떤 상황일까? 직권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직권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어디로 날아가요? 기권으로 날아가겠지. 기권으로 날아가서 뭐 대기를 가로막는다든지, 태양빛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화산 폭발은 뭐와 뭐? 기권과 뭐 관계? 글씨가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자, 직권과 그다음에 기권 사이에서 뭐 하는 거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 화산 폭발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있겠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뭐 어떤 거 있을까? 예를 들어본다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태풍. 태풍은 어떻게 형성이 되죠? 태양빛에 의해서 뭐가? 수권에 있는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대기에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 간의 관계예요? 수권과 그다음에 기권 간의 상황이 되는 거지. 수권과 기권 간의 상호작용이 태풍을 통해 일어나게 되다.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광합성이나 호흡.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대기의 대기 조성이 바뀌잖아. 그럼 어디와 어디? 생물권과 어디 사이에? 어디 사이에? 기권 사이에 서로 뭘 하는 겁니까? 상호 작용을 하는 거겠지. 이것만 있나요? 또뭐 어디 있을까? 또뭐 어디 있을까요? 수권과 생물권은 서로 관계 없을까? 기권과 생물권은, 직권과 생물권은 서로 관계 있다 없을까요? 당연히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딱히 왜 생각나는 게 없나요? 영어 떠오르는 게 없나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것만 봐도 되지 뭐 나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생명체의 사체 막 유기물 이런 거잖아 유기물 땅에 묻혀 얘네들이 그럼 이제 이게 직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석유나 석탄 같은 걸 만들지.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가 땅에 묻히면. 그럼 이건 뭐와 뭐의 관계야? 생물권과 어디 간의 관계야? 직권의 관계가 되겠지. 이런 건 생물권과 직권의 관계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거 있을까? 어떤 거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적조 현상 같은 거 적조.
적조현상은 뭐야? 플랑크톤의 증가로 물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뭐와 뭐의 관계야? 생물권과 어디 간의 관계야? 습권 간의 관계가 되는 거지. 생물권과 습권.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습권, 직권. 습권, 직권. 자, 습권, 직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회동물. 석회동굴 같은 걸 만드는 걸 보면은 지하수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 석회하면 용해를 시켜버려요. 그럼 석회동굴 생기잖아. 그럼 이거는 뭐와 뭐의 관계예요? 습관과 직권의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 되겠다라는 거지. 뭐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외권도 외권에서 이제 작용한다면. 예를 들어 외권에서 작용을 한다면 외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외권 같은 경우는 외권이 이제 대기권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뭐에 의해서? 뭐 오로라 같은 거 뭐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물권 영향을 주는 건 꼭 생물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철새들이 이렇게 간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각각의 이러한 영향들에 의해서 지구는 서로 뭐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지구는 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지구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일 것이다. 유기적인 생명체일 것이다. 지구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학자도 있을 정도로 지구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알겠죠? 우리 나이가 늘 반짝일 그날까지를 기약하면 우리는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